잉카 문명의 백미를 보기 위해 마추픽추로 향했다. 전체를 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우선 절묘한 위치 선정이 놀랍다. 큰 항아리 속 같은 도시. 강은 해자의 역할을 하고 봉우리는 성벽이다. 왜 비밀의 공중도시라 불리는지 이해된다. 전체 윤곽이 잉카인의 얼굴을 닮았고 하늘에서 보면 콘드르처럼 보인다고 한다. 15세기 중반에 세워졌다는데 철저히 계산된 계획도시라는 느낌이다. 마추픽추는 크게 왕궁과 신전지역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나눠지는데 집도 도로도 모두 돌로 만들어져 있다. 돌출 부분은 지붕의 이형을 끈으로 고정시키는 데 쓰였단다. 반면에 실내 바위는 제거하지 않고 의자나 침대로 이용됐었다. 신전의 바위는 천연 제단이었다. 바위나 큰 돌은 그대로 두었다. 바위는 벽이 되었고 그 위에 돌을 쌓으니 더욱 견고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자연 친화적이다. 돌을 깎고 다듬었던 채석장이다. 채석장이 위쪽에 있는 것은 완성된 돌을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함이란다. 잉카인들은 정말 돌을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것 같다. 표면의 정교함 정도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지위를 보여준단다. 이곳이 왕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물을 관리하는 기술도 유감없이 발휘돼 있다. 물이 귀한 이 공중도시에서 조금의 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천문학도 발달돼 있었다. 해시계로 시간을 재고 나침반으로 정확한 방향을 알렸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도 뛰어났던 것 같다. 평범하게 보이는 바위도 보는 높이를 달리하면 능선과 일치된다.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약 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산 위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은 절대적인 과제였을 것이다. 절막함마저 느껴진다. 이런 치열함이 거대한 제국을 일구는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북으로는 엘살바도르, 남으로는 칠레 중부까지 길이만도 4,000km가 넘는 대제국이었다.